이건 광주에서 광주 저기 무치 동물원이 있는데 그가 이 하우스 고추를 많이 합니다. 이제 대촌 쪽하고 싸움을 해요. 이제 남편하고 싸우는 동네요. 딱 심어놨는데요. 한 달이 됐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. 연락이 왔어요. 선생님, 이렇게 됐는데요. 이것 좀 선생님밖에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뽑아주세요. 딱 했어요. 예, 네, 이건 깊게 심어서 그래요.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안 달린다. 꽃은 피는데. 그러면 깊게 심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뽑아주세요. 그때는 이렇게 보내줬어. 이렇게 사진을. 선생님, 이건 나알 수가 없잖아요. 물에다 풀어주세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것도 그래요, 이거. 이거는 남편 거예요, 남편 거. 남편 건데요. 남편에서 이 군산 여상을, 부인이 군산 여상을 나왔어요. 40대예요. 그 군산 여상에 나온 사람이 군산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한테, 야, 10명 타고 와. 버스를 타고 왔어요. 타고 왔는데 음주 농사 때문에 이래요. 이 아파트에서 산 사람이 술을 안 먹는데 너무 잘 심어주니까 어땠어요? 이 주인 아저씨가 기분이 묘해가지고 맥주하고 막걸리를 먹여버렸네요. 점심 때. 탁 줘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심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. 고추가. 그래서 이렇게 심어버렸어. 이렇게. 안 쓰러지라고.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열매가 달리는데 여기는 두달 반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, 고추가.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전화가 왔어. 원예과장님이, 전남 농업기술원 원예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선생님, 이거 좀 해결을 해주세요.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. 이거는 똑같은 날, 똑같은 품종인데 왜 이쪽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맥주를 마셨대. 소주를 마셨대. 그래서 뽑아봅시다. 딱 뽑아보니까 저렇게 생겼어. 열매 안 달립니다. 죽어요. 다시 심어야 돼요. 뽑아서 다시 심으면 또 죽어요.